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손수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손수건이 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분명히 있었지만 없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은혜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줄이 두 개 있죠? 여기 있는 학생들 잘 안 보일까봐. 줄이 두 개 있는데 짧은 줄은 누구를 상징하고 긴 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짧은 줄은 우리. 그러면 긴 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마음이 뭐가 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와 주님이 뭐가 돼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뭐 또 설명까지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뭔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진짜 있습니다. 근데 마귀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마귀를 쉽게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 관하여 외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지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가, 동양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죽어서 시체로 며칠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근데 이 할머니가 응접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손에는 약병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가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는 시시때 꼭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약을 제때 못 드셔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그 드셔야 할 약병을 손에 쥐고는 못 드신 거예요. 왜 못 드셨느냐? 거기에는 뚜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Press down and turn. 누르고 돌리라고 돼 있는데 할머니는 보통 약병처럼 계속 돌렸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읽을 줄 몰라서 press down and turn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약병처럼 계속 돌리니까 이게 어린아이는 못 열게 보호하려고 예방하려고 그런 뚜껑이 돼 있잖아요. 약병 뚜껑이.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드실 수 있는 약병을 손에 움켜쥐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모를 때, 무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는 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No, 천만에 모르는 건 약이 아닙니다. 모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 아빠들은 애들한테 애들이 막 엄마 귀신 무서워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 집사님이고 그러신데도 그래 아예 없어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귀신이 없어 근데 그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세미나 때 가가지고 귀신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냐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무지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뭘 좋아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작전이 뭐냐 마귀가 누굴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은 곤란해요. 왜? 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오거든. 자꾸만 가까이 오거든. 뿌리치려고 해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자꾸만 와요. 그래서 두려움도 주고 죄의 유혹도 주고 어렵게 하고. 그럼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상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지난번에 어느 여학생 상담했는데 참 이 여학생이 제가 상상도 못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무슨 아픔이었냐? 9살 때 바로 위에 친오빠가 중3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날 이 중3짜리 친오빠가 9살짜리 여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폭행한 다음에 오빠가 협박했어요. 너 엄마 아빠한테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여학생은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빠가 무서웠기 때문에. 진짜 오빠가 자기 죽일 것 같아서. 근데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또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그 오빠가 또 여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하루는 역시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날이었습니다. 중3짜리 그 친오빠가 9살짜리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날도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강간하는 와중에 문이 꺼덕 열렸어요. 문이 꺼덕 열렸는데 엄마 아빠가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을 연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아들아이가 딸아이를 성폭행하고 강간하는 걸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걸 당하는 9살짜리라면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학생은 엄마 아빠가 그때 왔었을 때 너무나 안도의 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여태까지 엄마 아빠한테 오빠가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보셨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가시게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본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하나도 야단을 안 쳤어요. 하나도 꼬지람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 아들한테 네 방에 건너가라. 그래 놓고는 그 9살짜리 딸한테 욕을 퍼부었어요. 기집애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애야. 오빠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넌 오빠 말 잘 들어. 우리 집엔 아들이 최고야. 딸아이는 결혼하면 끝이야. 기가 막힌 얘기죠?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고백한 얘기입니다.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빠한테 성폭행 당한 아픔보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이 자기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았대요. 이럴 수가 있을까? 저를 만나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이 여학생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 숨기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 아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려야 해요. 꺼집어내야 돼요. 그거는 마음에 있는 암 같은 거예요. 마음의 암 같은 건 꺼집어내야지. 그걸 계속 두고 있으면 자매님을 이것은 삼켜버리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자매님이 이해를 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주먹을 쥐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전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오빠를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친부모가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친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 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 원통해요. 하나님,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때릴 때 오빠는 안 때렸어요. 저만 때렸어요. 저만 두들겨 팼어요. 하나님, 내가 아빠한테 매 맞고 얼굴 거울 앞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 아빠한테 맞은 다음에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못 알아봤대요. 너무 피멍이 들고 뭐 얼굴이 부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못 알아봤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같이 옆에서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한참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젠 용서 기도합시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용서 기도할래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거로 다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용서의 고백이 필요해요. 고개 끄덕이는 거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래요. 그러면은 고백합시다. 했더니 자매가 입을 열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엄마, 아빠, 오빠를 용하는데 용자가 나온 다음에 저는 서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용하다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통하여 식구들을 죽이고 결국은 얘도 죽이고 말 거야. 귀신이에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해. 그때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용서기도 마칩시다. 제가 왜 그냥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귀신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 자매가 여전히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신이 나가버리면 그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자매가 용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게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자 용서기도 마칩시다. 그랬는데 벌써 이 자매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얼굴을 잡으면서 자매님 눈 뜨세요. 눈 떠요. 눈 뜨고 절 쳐다보세요. 자, 절 쳐다봐요. 같이 용서기도 합시다. 했더니 헐떡헐떡 힘들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글자가 안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오고 용 하더니 거기서 입하고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느냐? 용속이다 하면 자기는 끝장이거든. 용속이다 하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도록 입하고 혀를 딱 굳게 해버리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손 떼. 너희 학생한테서 입에서 혀에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손 떼.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매님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자매님 기도 마칩시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힘겹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근데 자매님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랬더니 또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훨씬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더 쉬워집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자매가 용서했어. 너는 이제 있을 틈도 없고 권함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 나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품을 하듯이 귀신 나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또 하나 있어.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세 개가 더 남아있어. 하나가 나갔는데 전부 네 개가 있었어. 또 하나는 뭐였느냐? 죽음의 영이 들어와 있었어. 왜? 손목을 보니까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칼자국이야, 칼자국. 자살 시도를 열몇 번을 했대. 칼로 하고 가스 흡연해서 하고 수면제 통째 한 병 통째로 먹고 열몇 번을 그런 식으로 자살 기도하면서 죽기를 바래가지고 죽음의 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살 시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자매님의 생명은 자매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매님이 그걸 마음대로 없애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읍시다. 하나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때 자매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 제가 마음대로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 번 자살 시도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더러운 이 죽음의 영아, 이 자매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너는 더 이상 있을 권한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 나가. 그랬더니 또 하품을 하더니 나가요. 귀신이 나갈 때 많은 경우 하품하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친구 하품을 너 뭐 나간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친구 피곤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하나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개가 다 나갔어요. 네 개가 다 나간 다음에 이 학생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눈도 제대로 못 떴는데 눈이 초롱하게 뜨면서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지금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마음에 여러 가지 억울함과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자매는 9살 때부터 그런 걸 당하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오빠는 하나도 안 맞는데 자기가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남자의 주먹이 얼마나 센데 얼마나 기운이 센데 손바닥으로 때려도 아플 텐데 주먹으로 맞았으니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으니 오죽하겠어요. 엄마도 딸아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아들만 위하고. 근데 그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귀신이 틈을 탔지만 용서했더니 회개할 거 회개했더니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날 아침, 그날 다음에 귀신 나간 다음에 다음날 이 여학생이 머리를 빗고 나왔는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귀신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단발머리, 요 단발머리 좀 기장이었는데 머리를 가운데 가르마 쳐가지고는 머리를 이렇게 카텐처럼 눈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녔는지 이해가 안 가.
카텐처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귀로 넘겨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걸어다녔어요. 발도 지지 끌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머리를 샥 뒤로 넘겨가지고 핀을 옆에 딱 끼고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남학생들이 걔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되게 이쁘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야, 너 되게 이쁘네. 그럼 어? 내가 왜 이러지? 저도 그 여학생을 봤을 때 진짜 놀랐어요. 귀신이 드러나갔을 때는 그냥 막 땀 흘리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막 흉측한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머리 샥 뒤로 넘기고 눈이 그냥 바짝바짝. 여학생들 이뻐지기 원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눈도 바짝바짝 빛나고 얼굴이 환해져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용서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기 떠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뭘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영혼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틈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탄탄한 철물처럼 탁 마귀를 향하여 닫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누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삐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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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마귀한테 어쩔 수 없이 틈을 주면서 열리는 그러한 허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누구한테 왕따 당했습니까? 무시당했습니까? 학대당했습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 중에 마귀가 또 좋아요. 지난번에 어느 학생하고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말할 친구가 하나도 없대. 학교에서 계속 왕따 당이고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아무도 없대요.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이 학생이 뭐 했는지 알아요? 거울을 앞에 두고 거울 앞에서 얘기를 했대. 자기 자신을 마주 보면서. 어, 그러니? 나도 외로워. 너도 외롭니? 거울 앞에서 얘기할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거울 앞에서 거울 두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이렇게까지 외로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외로움이 있는 사람을 마귀는 좋아해요. 마귀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이거 한번 해봐. 재밌을 거야. 이거 한번 펴봐. 기분 좋아져. 얘랑 이렇게 한번 해봐. 몽롱해져. 근데 마귀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제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뿌리가 달려가지고 꼬리가 있고 시뻘건 모습으로 이거 한번 해봐. 재밌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만화에서 보듯이 빨간 마귀의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뿔이 달려가지고 뭐 포크를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봐. 하얀 여자들 있어.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요. 누구 생각처럼 떠오릅니까? 내 생각처럼 떠올라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얘랑 한번 이렇게 만나볼까? 이 사진 좀 볼까? 이 영화 좀 볼까? 여기 한번 가볼까? 내 생각처럼 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마귀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청소년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 청소년뿐만이 아니야. 어른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예요? 당해. 왜 당해? 마귀가 넣어준다는 생각이라는 걸 전혀 몰라. 자기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추잡한 생각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음란한 생각도 했어요. 더러운 생각 했어요. 텔레비에서 키스 씬이 나오면은 그 키스 장면 본 다음에 이미 장면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리에서는 그 이상의 장면들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침대에 가서 이렇게 했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너무 추잡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 생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가 성경 공부 나가고 주일날 꼭 나가고 뭐 성경 공부 3학년 때는 1학년짜리 가르치기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야 참 열심히 학생이야 이렇게 봤지만 저는 제 속 안에 무슨 생각들을 펼쳐나가는지 알았잖아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럽게 여겨졌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어제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건 죄예요. 저는 그대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따위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런 수준의 인간일까? 그러다가 배우게 됐어요. 뭘 배웠느냐?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걸 배우게 됐어요. 아,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때부터 아,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구나. 이제부터는 대적해야겠다. 우리 같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유다에게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생각 자체는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근데 유다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다가 이걸 뭐 했어요?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뿌리치질 않았어요. 그 생각을 뭐 했어요? 붙잡았어요. 품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생각을 품고는 뭐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죄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는 뭐 한다고요?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친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쳐요. 지난번에 어느 남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저 너무 야한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아, 미치겠어요. 이 생각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안 해야지 할수록 더 떠올라요. 교회 가서 여학생들 보면은 자꾸만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야한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만약에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뭐가 함정이냐? 야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만 야한 생각 더하게 돼. 우리 노란 셔츠 입은 학생. 자, 한번 물어볼게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요. 자,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색깔 코끼리 생각나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 무슨 색깔 코끼리 생각나? 분홍색. 예, 분홍색 코끼리 생각.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한 여자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야? 야한 여자 생각.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함정이에요.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뭐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하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자,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소리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이러면서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그 추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없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심지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러면 또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안 되고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있으니까 한번 소리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끊는다.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끊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서 돌아갈지어다! 그것도 또 주먹을 쥐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꼭 주먹을 쥐고 꼭 그렇게 그냥 세게 말해야 더 셀까요? 아니면 살살 말해도 파워가 있을까요? 살살 말해도 파워가 있어요. 왜냐? 파워는 목소리 크게 내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게 말할수록 파워가 세다면 우리 모두 다 앰프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 확성기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몇 년 믿는 자들에게 이 권한이 주어졌어요? 몇 년? 횟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어저께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여러분 이미 믿는 자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오시고 어느 집사님이라 선교사님 저는 이제 집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된 이 병아리 집사한테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집사님 횟수가 상관없습니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자,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를 설명해 준 다음에 해보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만났어요. 일주일에 만났을 때 제가 물었어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입이 그냥 귀에서 귀로 찢어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진짜 이거 효과 있네요. 와, 통쾌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추잡한 생각이 들 때 전에는 막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막 고개를 흔들면서 그래도 그 생각이 자꾸만 펼쳐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무슨 우의가 뚝뚝 끊어지듯이 생각이 뚝뚝 끊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효과 있습니다. 어머 통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께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귀신 들린 자 만났을 때 제가 무슨 뭐 팔림으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잠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있었던 귀신이,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는 역사까지 있는 놀라운 특권, 승리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가 있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는 길이 뭐냐고요? 용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졌던 게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죄진 사람에게 마귀는 또 좋아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같이 하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걸 용서할 때 마귀가 뭘 타지 못해요? 틈을 타지 못해요. 뭘 타지 못해요? 틈을 타지 못해요.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는 예수 믿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왜? 무식해야 자기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을 마귀는 써먹을 수 있으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마귀가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공부해봤자 뭐해? 그냥 배우 한번 돼가지고 배우돼서 영화 한편 히트치면 살길 피는 거요. 그런 생각. 또 어떤 생각 넣어줘요? 로또. 로또 한번 걸리면 되는 거야. 여섯 숫자야. 열 숫자도 아니야. 여섯 숫자. 여섯 개만 맞추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요. 주여!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제가 로또에 이기면 주님 그거 어떻게 제가 저를 위해서만 쓰겠습니까? 확실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더하기 건축원금도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로또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로또 복권을 사는 모습 보면서 저는 한숨을 길게 쉬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지 않으면서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하나만 타면 되는데. 인생 역전! 참 그럴듯한 광고야.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얘기 건네드린 게 어느 젊은 남자가 빚을 잔뜩 졌는데 로또에 하나만 이기면 그 빚 다 갖고 자기 인생 역전된다고 빚 진 와중에 또 돈을 빌려서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그 여러 장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정부에서 이런 로또를 광고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올바른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우린 또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려고 그래요. 은혜 받았어? 목사 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가 일부분이고, 교회 밖에서 정치도 하나님의 일이고, 의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술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미인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목사님이 되는 거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뭔가 즐기고 뭔가 누리고자 하는 생각을 자꾸만 넣어줍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무서워하는 청소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YWAM 선교단체 안에 데니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들이 10살 때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열정적인 그런 사역자인데 10살짜리 아들이 10살짜리가 학교 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전도해. 지 친구들한테 전도해. 막 사형리 설명해. 10살짜리가. 사형리 갖고 설명을 하고 다녀. 10살짜리. 하루는 이 10살짜리가 학교 끝난 다음에 자기 친구하고 길에서 오는 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너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셔. 그러면서 막 설명했어요. 설명하는 도중에 그 복음을 듣던 또래가 갑자기 인상이 이그러지더니 목소리가 바뀌면서 이 말 듣기 싫어. 뭔지 알아요? 귀신이야. 이 말 듣기 싫어. 이런 거예요. 표정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전도하다가 상대방 얼굴이 삐딱해지면서 이 말 듣기 싫어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엄마야 그럴까요? 듣지 말았어 그만해 이럴까요? 이 10살짜리 꼬마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한 10살짜리가 아니었어요. 다 이미 아버지 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정예배 들으면서 여기 대해서 배웠어요. 10살짜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 또래가 그렇게 이그러지면서 귀신이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랬더니 그 또래가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하면서 귀신이 나갔어. 그 자리에서 10살짜리가 여러분 몇 살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0살짜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전도하기가 꺼리끼는 학생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식당에 가서도 식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식기도 하면 꼭 예수쟁이 찍힐까 봐 괜히 어떤 학생이 이래요. 냅킨 딱 흘려놓고 줍는 척하면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식기도 해야 될 그런 의무나 책임을 느끼는데 막상 딴 애들 앞에서 기다리니까 막 쑥스러우니까 머리 한번 쓱 치면서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 당당함이 있어요. 왜? 기가 막힌 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대통령 백보다 더 센 백. 어느 왕 총리 백보다 더 놀라운 백. 하나님 백. 당당한. 식당에 가서 탁